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입니다. 참 오늘도 흥미롭게 이 새 창업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제가 보면은 정말 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큰 공통점은 어떤 큰 그 리스크, 위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실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딛고 뭔가 이렇게 도전을 했다는 그런 게 이렇게 굉장히 그 큰 것 같고요. 뭐 연대 보증 뭐 그런 거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공무원이 안정된 그런 삶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길로 나서서 그 사양 산업인 한복 그쪽에 이렇게 도전을 했다든지, 그리고 정말 그 게임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는데 그런 사업의 길에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도전을 했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쉽게 이야기는 하셨지만 그때 그런 결정을 할 그럴 때는 정말 굉장히 큰 도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일단 그 실패에 대한 망할 수도 있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도전하는 그게 일단은 대단히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호기심인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이런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그런 것을 이 좀 바꿔보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이 큰 원동력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모신 세 분은 참 이렇게 뜻깊다고 제가 또 생각하는 거 하나는, 다 보면은 사실 해외에 없는 모델이에요. 예, 많은 창업가들이 보면 그 해외에 있는 그런 뭐 해외에 있는 뭐 온라인 쇼핑몰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 각종 서비스나 이런 거 비슷하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윤 대표님의 ST 유니타스 같은 경우는 해외 없는 이런 온라인 이런 교육 모델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키우는 되게 한국적인 모델이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이고, 한복을 이렇게 그 개량 한복을 해서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시고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온라인 그 게임단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MCN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해외에는 굉장히 없는 그런 그 새로운, 모두 다 세 분 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질문을 좀 올려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윤성학 대표께 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굉장히 그 다들 궁금해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직원이 누구길래, 예, 그 직원이 지금은 뭘 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그 직원 하나의 그거에 어떻게 연대 보증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됐어요? 예. 네, 그 얘기 드렸던 그 직원은 지금은 이제 본부장이 돼서 네, 이제 사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본부장이 됐고요. 지금은 저희 수능과 관련한 섹터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이 공무원을 총괄을 하다가 저희 회사 내부에서 이제 기업 문화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다시 또 수능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연대 보증 얘기가 나와서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회사가 왜 존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회사를 창업하고 나서 6개월 동안 저희들끼리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할까 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왜냐하면 회사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이 회사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 회사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고,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토론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다른 직업을 가져도 돈은 벌 수 있으니까 이 회사에서는 뭔가 수익을 넘어서 목표를 추구를 해보자 라는 게 저희가 6개월 정도 토론을 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연대보증이나 이런 도전은 사실 우리가 뭔가 회사가 수익을 내보자 뭐 내지는 뭔가 돈을 벌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은 아마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 같고,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런 순간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회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는 사실 하나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1년에도 수차례씩 계속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때 저는 지금 회사 규모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 순간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정말 한 가지였고, 우리가 이 산업에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가, 바꾸고 싶은 지점이 있는가, 그거 하나만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전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집중력과 직원들이 다 같이 그렇게 하나를 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것들을 주는 거네요. 그러면 평소에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나요? 그런 Y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예, 구성원들이 구성원들하고 이제 그런 소통을 실제로 많이 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신림 오피스라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사무실이 신림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신림 오피스에 이제 있었던 12명 중에서 아직도 11명이 회사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 지금도 이 ST라는 회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지, 내지는 뭔가 사회를 바꾸고 업계를 바꿀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도전을 계속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그 임원 회의를 전 1200명 직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다 중계를 한다고 하셨죠? 예, 지금 예. 저희 이제 경영진 회의를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하는데, 그걸 전 1200명이 전체 다 온라인으로 같이 경영진 회의를 지켜보는데요. 거기서 경영진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다 모두 공유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들이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수익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의사결정하는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의사결정하는지 전 직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회사의 큰 방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경쟁사분들이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전달받고 피드백을 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네. 네, 서경종 대표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런 코멘트도 있어요. 서경종 대표는 스타크래프트 역사를 바꾼 뮤탈 뭉치기를 만든 것으로 기업가 정신을 설명할 수 있을 듯한데, 스타크래프트를 잘 아시는 분들이 적을 듯하여 아쉽네요 라고. 네, 저도 잘 몰라서요. 네. 그 스타크래프트 안에서 뮤탈이라는 저그의 유닛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마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하나처럼 보이게 하는 기술이에요. 그것도 역시나 되게 우연스럽게 발견하게 되었었거든요. 뭔가 막 내가 이걸 발견해서 뭔가 내가 업적을 이뤄야지 이런 것보다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우연치 않게 좀 이렇게 발견하게 됐었고, 사실상 저거 되게 e스포츠 되게 잘 아시는 분인데 저 정도 말씀하실 정도면, 근데 사실 제가 효과를 많이 보진 못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저희 팀에 있었던 다른 선수가 저 기술을 가지고 3회, 4회 정도 우승했었던 그 업적이었고요. 저는 연습생 시절에 저런 좋은 기술을 발견했지만 TV에는 나가지 못한 시절이었어서 아쉽게. 아니 그래도 네. 뭐 개척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우승하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서경종 선수가 발견한 거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지금까지 그래도 남아있네요. 네. 네. 항상 보면은 선수로서 이렇게 항상 이 특급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콩두 컴퍼니의 의미가 뭔가요, 근데? 콩두 컴퍼니라는 회사의 이름이 그 홍진호 선수가 그 당시 공동 창업자였었고, 그래서 별명이 콩이었어요. 그래서 콩을 앞자에 땄었고, 그리고 이두희 씨라는 프로그래머 그 개발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두여서 콩두로 이름을 지었었고. 저는 이제 좀 뒤늦게 합류하게 되면서 이제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지었었죠. 네. 근데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도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속으로 가졌던 그런 생각이, 16살 때부터 그렇게 네. 사실 게임만 파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메일조차도 남한테 한번 보내보는 그게 없었을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좁은 그런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사실 사업을 하시면은
굉장한 사실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아니 우리가 보면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사업에 나섰다가 크게 실패하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봤는데 그런 그 본인의 사실 부족함, 아까 배움이라고 그걸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보완하고 계신가요? 일단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해오면서 계속해서 그런 실수들이 너무나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수들이 실제로 정말 많았었고. 최근에 제가 어느 날 그 대학생 최근에 대학생 그 동아리 분들 창업 동아리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질문들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그 느끼는 답은 일단은 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여기서 내가 배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메일도 사실 뭐 처음 써봤지만 그냥 뭐 해보면 되지 뭐 하는 생각으로 다 부딪혔었던 것 같고 미팅도 처음에는 되게 뭘 말해야 될지 모르면서 참석을 했었지만 하다 보니까 좀 굳은 살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실수는 지금도 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느껴나가고 변화하고 이런 거 이렇게 수정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고민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멘토분 같은 분들도 계신가요? 좀 이제 초반부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제 같이 좀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선배 사업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 황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옛날에 처음 뵙고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저는 주신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까 그 보여주셨지만 굉장히 평범한 그냥 그 얌전하고 공부만 하던 그런 그 학생이 이렇게 창업가로 이렇게 변신해서 이렇게 많은 도전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굉장히 그 실행력이 뛰어나셨던 것 같아요. 바로바로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데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건데 아까도 그 호기심이라고 또 얘기도 하셨고 좀 그러셨는데 그 원동력이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원동력은 답을 이미 얘기하신 것 같아요. 호기심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취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서는 이게 다음 후속으로 또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복을 처음 입고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예쁘다, 아름답다, 네가 만든 것이냐 칭찬해주지 않았다면 다시는 부끄러워서 그 옷을 안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옷을 온라인 홈페이지에 올려서 팔았는데 아무도 사주지 않고 댓글이나 반응이 없었다면 관심 아무도 없네? 아 역시 안 되는 거였어 하고 안 했을 건데 계속 반응이 오고 이런 후속 이런 성취 같은 것들이 오니까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쌓이고 쌓이니까 다음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계속 지금까지 11년 동안 전주에서 그걸 해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사업이 커지고 그러면은 서울로 가야겠다라는 좀 그런 욕심도 생기실 수도 있고 뭐 가셔도 지금이라도 뭐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주에서 계속 하시고 그러신 이유와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또 지방에 가고 그러면 학생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는 정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뭘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서울 가서 해야 되나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실제로 그런 도전과 유혹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전주에 계세요? 서울에 오시면 더 잘 될 텐데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실제 선배 기업가분들께서도 너무 아깝다. 너희 사업 포텐을 더 늘릴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걸 너가 못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이런 고민이나 질문은 한 사업 3년 차에서 7년 차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는 게 맞냐, 남는 게 맞냐, 올라가야 되냐, 전주에 있어야 되냐 고민을 한참 하다 지금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전주에 남아있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조금만 부지런하고 노력을 하면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어떤 그 주변 분들의 애로점 같은 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조금 일찍 일어나서 타고 움직이고 하면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전주에서 서울 오가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하는데 사실 KTX를 타면 1시간 27분이 걸려요. 그러면 서울에서 서울 이동하는 거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한테서 1시간은 거리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전주나 서울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좀 들고요. 제가 이렇게 남아있게 된 좀 많이 의사를 주게 된 영향을 끼친 사건 하나는 제 친구들 대부분 고등학교군 대학교건 같이 다녔던 친구 대부분들은 전주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 직장과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말은 나도 전주 있고 싶다. 나도 부모님 있는 곁에 있고 싶다. 근데 일할 데가 없지 않냐. 내지는 한 달 월급의 상당히 많은 분량을 방세를 내고 나면은 뭐 살림하기도 빠듯한 이 비용을 받고도 남아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오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을 지역에 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렇다라면 내가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다면 내 동생들이나 우리 후배들한테는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역의 멋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하나 이런 질문도 와 있어요. 정부 지원 입주 공간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듯한데 안 들어가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제가 산림공무원을 하지 않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가둬져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뭐 규제가 되게 싫어요. 페이퍼 쓰는 것도 그렇고 뭐 시간 맞춰서 뭐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고 좀 자유롭게 일하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서 실제로 제 일 스타일도 올빼미 스타일이라 낮 동안에는 다른 거 하고 거의 7시부터 밤 새벽 2시까지가 거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창작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많이 발현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불 꺼진 사무실이나 남아있는 공간 안에서 집중력을 모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공간에서 주는 그런 느낌이 저한테 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입주 공간이라는 그 이미지 자체에서부터 어떤 영감이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그거 자체가 약간 제약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번 세 분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그 이런 그 대학이라든지 요새 그 창업 이런 붐이 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창업 교육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 기업가 정신 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실 때도 있고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실제로 가서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그 잠만 찾고 생각보다는 관심이 이렇게 좀 없다라는 좀 그런 느낌을 받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윤 대표님도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하시고 좀 그런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세 분이 또 이렇게 학창 시절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겪으시면서 이렇게 봤을 때 학교의 그 또 선생님분들도 많이 오셨으니까 학교의 그런 이런 창업 관련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그런 기업가가 되려면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좀 좋을까에 대해서 좀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보셨든지 그런 또 대학생들의 질문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예. 뭐 먼저 얘기하셔도 되고 준비되신 분이 얘기하세요. 네, 그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해보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보면 그러니까 스타트업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부분들을 직접 경험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경로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의 경우에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임정호 센터장님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그런 소식들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고 그리고 창업자 뭐 미국에 있는 그런 많은 창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녹화되어 있는 그런 필름들 그런 것들을 약간 거의 굉장히 많이 돌려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저희 회사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경영을 해나가야 되는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좀 쉽게 말하기가 사실 좀 쉽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요즘 시대는 특히나 더 그렇다라고 많이 들어왔는데 학교에서도 이제 좀 워낙 개성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직업군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에 대한 좀 마치 그 선생님들께서도 그 학생들의 뭔가 장점들이 보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고 게임을 뭐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해주는 입장에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친구가 좀 더 빠르게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듣자마자 너 그러면 뭐 공부 안 하면 어떡하려 그러니? 뭐 너 게임 안 되면 어떡하려 그러니?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되면 조금 그 학생에게도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학생들의 개성을 좀 빠르게 좀 캐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나가면서 밀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직업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고1 때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야, 너 그림 굉장히 잘 그린다. 미대 한번 진학해보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미대 가면 굶는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막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창업을 시작했을 때쯤 아버지께서는 장사동은 개도 안 먹는다. 내지는 장사꾼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고 매우 불안정한 직업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제가 부모님의 권유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우 안정적이고 좋고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좋은 직업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린 학생 입장에서 뭐 미술을 그리는 화가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직업을 부모님이나 내 주변의 정보를 통해서 습득을 하는데 마치 그게 전체이고 사실인 것처럼만 편향적인 정보를 주니까 전 정말 미대 가면 굶어 죽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줬더라면 사업가라고 해서 기업가라고 해서 마냥 배고픈 게 아니고 잘할 수도 있고 정말 세계적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걸 말해준다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아 이거 해봐도 되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부터 좀 많이 경험을 해보셔야겠네. 그런 거에 관심을 또 많이 이렇게 가지시고 저도 하나 이렇게 좀 보태면은 제가 지난주에 오스트리아에 이렇게 갔다 왔는데 오스트리아 정부 초청으로 갔다 왔는데 같이 초청받아서 오신 분 중에 버클리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창업 교육을 하시는 분이라 제가 좀 꼬치꼬치 거기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자기가 하는 강의의 계획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계획서가 15페이지인가 굉장히 빽빽하게 거의 그거 하나가 책 하나 짧은 책 하나 읽는 기분의 그런 거였는데 보니까 그 이 강의가 9월부터 시작되는데 6월부터 팀을 미리 신청을 받아서 다 짜고 그래서 그 아이디어에 맞춰서 팀을 다 만들고 어떤 그 제품을 그걸 갖고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매주 그 단계별로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당 그 최소한 100명의 외부의 잠재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오는 거 그런 숙제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 그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그 한 학기 동안 창업 자체를 속성으로 이렇게 팀으로서 경험을 하게 하는 굉장히 그런 실전적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이 자기도 어렸을 때 그 미국 버클리에서의 창업 교육도 보면은
그냥 사업 계획서나 쓰고 뭐 이런 굉장히 단방향적인 그런 그 교육이었었는데 그게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게 굉장히 실제적인 걸로 이렇게 됐다. 근데 이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하지 않는다. 팀으로서 일한다든지 뭐 그래서 좀 그런 문화에 따른 그 차이랄까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럼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창업을 하셔서 뭐 좀 10년도 되시고 뭐 한 4, 5년 되시고 뭐 이렇게 됐는데 최근 한국의 창업 생태계 창업 환경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과 그리고 뭐 그 다는 아니고 VC한테 투자도 받으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그 이 생태계에 좀 도움을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그런 그 이 그리고 다른 또 후배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계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뭐 스타트업의 생태계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보다 더 이렇게 더 많아지고 더 발달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저는 2010년도에 창업을 했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정말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생기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요새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는 해외 시장들을 보게 되거든요. 해외 시장들을 보면 정말 미국하고 중국을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잠이 안 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에서 정말 이렇게 역동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해가고 만들어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은 향후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또 살아남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요새 희망을 보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는 선배 창업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프린스턴 리뷰도 인수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또 선배 창업가 분들께서 연락 주셔서 내가 예전에 해외 진출해봤더니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잘 안 되더라 이런 조언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또 센터장님께서도 해주셨고 그리고 요새 또 굉장히 많은 그 선배 창업가 분들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이런 시행착오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누시려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주변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또 감사함을 느끼고 우리나라도 정말 희망이 있구나 이런 선배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저 자신도 이제 미력하지만 이제 그렇게 선배분들께 받으면서 또 저에게 연락 오는 분들께는 최대한 저도 이렇게 좀 성심성의껏 이렇게 시간 내서 또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또 말씀 나누려는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프린스턴 리뷰 부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방금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선배 뭔가 창업가라든지 먼저 이 길을 조금이라도 먼저 걸었던 분들과의 그 대화가 창업 단계부터 계속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과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아무래도 돈 이런 자금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회사가 처음부터 돈을 벌 수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무는 계속 있고 또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거기에 많은 임원진들이라든지 공동 창업자들이 거기에 이제 또 힘을 쏟다 보면 뭐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조금 더 이 기업이 자기만의 그 색깔이 있고 확실한 남들이 없었던 뭔가 임원진들의 그런 맨파워라든지 아니면 뭔가 창의적인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초반에 좀 보여줬던 이런 조그만한 성공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정말 투자 유치라는 거는 되게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좀 대한민국에도 VC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투자도 최근엔 조금 움츠려들었었지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가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단지 좀 본인들만의 이런 좀 색깔은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홍두는 투자를 얼마나 받으셨죠? 지금까지? 홍두는 투자를 지금 약 90억 정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이렇게 그 받으셨는데 받고 네. 나면 어떤 게 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든가요? 그게 부담돼서 안 받겠다는 분들도 많잖아요. 전 투자가 부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믿어준 거에 대한 보답은 당연히 대표이사로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뭔가 나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아, 이 돈 받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뭔가 그분들이 나를 믿어준 것에는 당연히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는 그러한 것에 확신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을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황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 황 대표님은 아직 투자는 안 받으셨죠. 네, 투자는 아직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도 조금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맞아요. 네. 네, 이 생태계 자체가 저 자체의 견문을 넓혀주는데 굉장한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시작했고 뭐 아이템 자체도 굉장히 생소한 뭐 한복 전통 의상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혼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가 아는 울타리와 우물 안에서만 그런 것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이 생태계의 굉장히 뜨거운 이런 것들이 멀지만 미약하게나마 지역에도 많이 전달되는 것들을 느껴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는 파트너가 제 남자친구인데 여기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역에서 코워킹 스페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미국에 가서 코워킹 스페이스 모델을 보고 온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지금 한복 바느질 이거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창업 카페가 막 생기면서 막 이러고 있다. 분위기가 이러고 있다 하는데 저는 처음에 뭔 소리야. 나랑 관계도 없고 요즘 뭐 뜨거운 IT니 뭐 VR이니 나랑 관계도 없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뜨겁게 전달받은 그 불씨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인터넷도 조금은 관심 있게 보면서 시선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한복을 만드는 사람을 넘어서서 난 이 옷을 가지고 이 국제 무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어떤 기업이 될 수 있을까? 세계적인 유명한 자라 같은 패션 기업 같이 우리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꿈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 넓어진 것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교육 쪽에 약간 사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서비스들을 런칭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이런 게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고 내가 느낀 이 이상. 내 후배 세대들에게도 이런 걸 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한복에 관심 있고 이런 전통 문화나 의상, 패션을 가지고 뭔가 서비스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뭐 멘토링 서비스 같은 거, 콘서트 같은 것도 직접 기획해서 하고요. 뭐 교육 이런 거 알려주고 클래스 하는 것들도 수행하고 있어서 옛날에는 단순히 옷만 재봉하는 재봉사의 황희슬이었다면 그 생태계와 이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정말 기업가로 좀 전환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옛날하고는 정말 다른 게 다들 이 돈만 많이 벌겠다가 아니라 내가 사회에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알고 이런 내 열정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알리겠다 그런 게 굉장히 그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황 대표님 처음 이렇게 뵙게 된 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건데 전주에서 그 코워킹 스페이스 하시는 그 이 대표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계속 한번 내려와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해서 제가 가게 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된 것 같은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또 그런 연결들이 이렇게 많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그 이런 좋은 이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다고는 좀 하지만 또 글로벌한 시각에서 보면 또 제일 또 중심은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메이저 리그고 거기에서 보면 이 서울이라는 곳도 사실은 또 변방에 지나지 않잖아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글로벌 소통을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ST 유니타스는 굉장히 큰 한 걸음을 이렇게 내다놨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 스타트업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큰 또 어떻게 보면 모험을 감행을 하셔서 엄청난 거액을 들이셔서 그 프린스턴 리뷰라는 사실 뭐 미국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하게 그런 엄청난 그 브랜드를 인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좀 그 결심을 하게 되셨고 지금 인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이제 오퍼레이션 하는 데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ST 유니타스를 그걸 통해서 어떤 기업으로 또 그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하게 된 거는 좀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변에서는 굉장히 막 멋있다 뭐 막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과 중국을 보면서 이제 잠이 안 온다 막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는데. 한국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하다가 그런 게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간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예전에 SNS 싸이월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공한 모델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전 세계에 그렇게 쓰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게임 산업도 한국이 가장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덧 중국으로 또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굉장히 다행인 거는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교육과 기술이 접목된 분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정말 계속 잘하는 걸 이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러려고 하면은 일단 미국에서 또 저희가 잘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저희로서는 굉장히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그런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하게 됐고요. 이제 인수한 후에는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미 프린스턴 리뷰가 한 20개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거점으로 해서 지식 공유 플랫폼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 하시거나 뭐 그쪽이랑 이제 또 문화를 공유하시거나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나요? 이제 막 시작하셨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 경험을 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회사 일을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배워나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가져왔던 그런 계속 실험해보고 실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개선하고 고객을 계속 관찰하고 접목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해나간다면 또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하나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공단계나 영단계의 경우는 시험이라는 틀에 묶여서 배움과 성장이라는 방향성에 좀 한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좀 어떻게 보면 일방향 그런 공부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지금의 방식이 좀 한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뭐 ST 유니타스도 다양한 그런 다른 서비스나 그런 걸 하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저희가 세웠던 꿈이 이제 돈이 없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였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는 조금 꿈이 더 커져서 돈이 없어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 주신 이런 향의 교육들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정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라고 치면 정말 잘하는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성공시켰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아카이빙하고 모두가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콘텐츠라든지 저희가 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으로 지금 전환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콩두 컴퍼니는 그 지금도 글로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게임 시장, 특히 게임 중계 뭐 이런 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600억 중계권이라는 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시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그런 좀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좀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 그 콩두는 은퇴한 프로게이머들의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엔터테인먼트의 분야를 저희가 e스포츠 안에서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선수가 핵심이라고 봤고 그 선수를 모아서 그 선수들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 저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미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콩두의 뭐 1탄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프로게이머들이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게임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컨텐츠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뭐 상품 개발이라든지까지 가서 기존 스포츠 시장에 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e스포츠 안에서도 실현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 스텝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가 리그에서 좀 더 주인적인 느낌, 주인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림, 혹은 뭐 그 외에도 요즘에 판타지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합법적이거든요, 해외에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보고 고민해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가 되려면 좀 외국인 선수들, 외국인 직원들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좀 있나요? 어떤 이야기죠? 아니요. 글로벌 회사가 되려면 네. 외국인 그런 선수라든지 네. 그런 부분도 영입하고 좀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중국의 상해 그 지사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저도 활동하면서 느낀 게 중국에서는 모바일 게임 e스포츠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5천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지금 그 한국에서 이제 펜타스톰이라는 게임을 넷마블에서 런칭한 게임이 왕자용요라는 원래 게임이 그 중국에서 텐센트에서 먼저 런칭한 게임이 있는데 엄청 무섭게 정말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스타벅스 같은 커피숍과도 여자건 남자건 다 그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데 그래서 이게 e스포츠가 빨리 구현된다고 좀 예상을 해봤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여자 팀, 남자 두 팀을 해서 중국인 게임단을 한국 코칭 스태프가 나가서 이제 운영을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최고의 게임단을 만들겠다. 뭐 그런 목표도 있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해외 이런 클라이언트들과 계속해서 뭔가 비즈니스 연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황 대표님도 아까 글로벌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글로벌 진출하고 그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그 회사로서 개인으로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일단 가까운 일로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이태리 밀라노하고 파리, 프랑스 파리에 저희가 페어를 처음으로 올해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뭐 한국 사람도 안 입는 한복을 뭐 누구 보고 입으라고 하냐, 뭐 한복의 세계화 이런 사실 문구적인 슬로건은 많았지만 실질로 제가 원하는 방향은 이게 일상에서 입혀지는 정말 평범한 하나의 의상, 정말 패션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온라인 시장만 통해서 저희가 선보였다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국내 오프라인 시장까지를 완성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오프라인 시장까지도 나가고 싶은데 오프라인 시장을 저희가 하나하나 직영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B2B 이제 바이어들을 통해서 엔드 유저를 통해 만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걸로 설립하고 있고 하나의 브랜드가 돼서 정말 한복도 브랜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여러분들이 다 실행력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저는 정말 글로벌에 있어서도 실행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그 지원을 해서 오스트리아에 지금 가 있는 쿨잼의 최병익 대표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외국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다가 처음 나가셔서 그걸 하신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그건데 여기에 흥얼대면은 그게 음악 을 멋있는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앱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현지에서 유럽 사람들 이렇게 앞에 두고 발표를 하는데 뭐 그 영어도 생각보다 잘 하시고 일단 그걸 하니까 이것 자체가 워낙 신기하니까 워낙 반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기대 이상의 반응을 이렇게 얻고 오히려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이렇게 100% 잘 못 알아듣고 동문서답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상관없고 일단 신기하고 흥미로운 게 있으니까 좋은 반응을 얻고
어제는 깐느에 가서 또 그런 음악 스타트업 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도 우승을 했어요. 아까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도전을 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돼가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지 그러면 한마디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 받은 것 중에서 그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하고 처음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렇게 발굴하는데 좋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저는 그 남다른 관찰력과 실행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남다른 방법을 풀어보겠다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셔도 좋고 짧게 한마디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아까 한복 얘기해 주신 거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그 거기 저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는 본인이 옷을 입어보면서 이렇게 좀 개량을 하시게 됐던 거 이런 게 저는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이렇게 창업하려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말 고객의 입장이 돼서 그걸 정말 써보면서 내가 이 지점을 정말 꼭 바꿔보고 싶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런 행동력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바꿔나가다 보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업 아이템 발굴하는 노하우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에서 멀리 있는 뭔가 요즘에 성공 사례를 여러 가지에서 참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가까운 곳에서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게 내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여기 안에서 찾는 게 가장 잘할 수 있고 빠른 또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서비스나 상품이나 물건에는 분명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지론인데 한복도 그럴 거고 지금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는 어떤 IT 기술도 분명히 고칠 수 있는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멀리 바라보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거에서 불편한 거 작은 거 하나 칫솔 쓰다 불편하면 칫솔에서 가방 들다 불편하면 가방에서 주변에 있는 곳곳이 다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발표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주신 세 연사분께 그 감사의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그냥 마무리하면은 그 좀 아쉽기 때문에 그 지금 뭐 이렇게 직접 한번 인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명함도 교환하시고 간단한 질문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